요즘 촬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편집은 어떻게들 하시나요? 제가 몇 년간 써온 어플을 추천하려고 해요. 초보자도 쉽게 편집 가능한 편집 어플, 키네마스터.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키네마스터를 사용한다고 해요. 키네마스터는 월간, 연간, 구독 모델을 기반으로 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키네마스터 프리미엄 버전 이용 시 워터마크와 광고를 제거할 수 있지만 무료 버전을 이용하더라도 광고 시청 후 프리미엄 에셋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새로 업데이트된 버전에서는 기존에 없던 자막 스티커를 제공해주고요. 다양한 필터와 효과가 많아서 다른 편집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에셋이 포함되어 있어요. 업데이트 될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많이 추가되는 것 같아요. 영상 편집을 할 때 편집기와 다양한 음원을 사용하는데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거든요. 키네마스터에서는 유튜브 등의 상업적으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배경음악 등 키네마스터에서 직접 제작하는 배경음악 등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저작권 걱정이 없답니다. 영상 편집에 필요한 다양한 효과음도 쓰실 수 있고요. 클릭 그래픽과 애니메이션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보면 이게 뭐지? 라고 하시거든요. 키네마스터에서는 미리 보기가 가능해요. 원하는 스타일로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크로마키 기능. 어플에 크로마키 기능이라니요. 크로마키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키네마스터에서는 이렇게 크로마키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양한 크로마키가 있는데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양한 패턴들도 많아서 꾸미기 딱이죠. 다양한 텍스트 스타일. 한국어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키네마스터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실감이 나네요. 매직토이 아트에서는 편집을 어떻게 할까요? 키네마스터는 로그인 한 번이면 자동 접속이 된답니다. 평균적으로 영상 제작 시 16:9 비율로 제작하세요. 편집 시작 전 키네마스터 안에서 사진 촬영과 영상 촬영이 가능해요. 우리 집 귀염둥이 막내 절미를 찍어보았답니다. 까꿍! 이제 편집을 시작해볼까요? 미디어에서 영상을 선택했어요. 세로 화면에 댄스 영상이에요. 원하는 만큼의 영상을 편집하고 싶어서 트림 분할 기능을 통해 동영상을 컷 편집했어요. 세로 화면 영상이라 가로로 만들기 위해 줌을 사용해 조절해 주었답니다. 왼쪽 상단에 점 3개를 누르면 레이어 복사가 나오는데 복사해 주었더니 어? 더 이상한데요? 뒷 배경을 흐리게 해볼게요. 흐림 농도를 조절해 주시고 크기를 늘려줍니다. 화면이 어디 갔죠? 왼쪽 상단에 점 3개를 눌러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누르면 레이어가 맨 앞으로 나타납니다. 그래도 어색하죠? 레이어 화면은 크롭을 사용해 테두리를 뿌옇게 해줄 거예요. 어때요? 뒷 배경과 자연스러워졌나요? 재생해 볼게요. 그래도 뭔가 아쉬워요. 스토어로 들어가서 스티커 프레임에 시네마틱 오프닝을 다운받아 넣어줄게요. 레이어 스티커에 들어가서 원하는 장면을 골라 크기 조절을 해줘요. 원본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아진 것 같지 않나요? 다음 편집! 자동차가 슝 하고 가는데요. 스티커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원하는 스티커를 선택하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줄 거예요. 조금 나아졌지만 효과음 자동차에 출발과 정차를 다운받아 넣어줄 거예요. 오디오 효과음을 눌러보세요.
하나를 다운받았는데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원하는 효과음을 선택해 넣어줍니다. 훨씬 나아졌네요. 다음은 그림 영상인데요. 레이어에서 검정 화면을 불러와 줄 거예요. 검정 화면을 왜요? 검정 화면을 전체적으로 채워주고 길이 조절을 해주었답니다. 캄캄해서 보이지 않아요. 검정 화면을 불투명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어때요? 이제 보이나요? 손전등은 있는데 불빛이 없네요. 레이어를 눌러 손글씨를 사용해 볼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고 색칠해 주었어요. 불빛도 투명하게 조절해 볼게요. 에이, 이렇게 하면 재미없죠? 손글씨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 볼 건데 전 펄스로 선택했어요. 어때요? 아까보다 더 나아졌죠? 소리가 없으니 심심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효과음을 넣어줄게요. 스토어 효과음에서 원하는 효과음을 선택해 주었어요. 비명소리가 그림과 맞지 않아서 음성 변조를 해주었어요. 이거 그림 맞나요? 입에서 불이 나나 봅니다. 키네마스터에는 정말 많은 스티커가 있어요. 많은 스티커 중에 전 특수 효과를 자주 쓰곤 해요. 여기에 텍스트를 넣어주면 더 재밌어지겠죠? 키네마스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크로마키를 해볼 거예요. 화면이 작아서 줌을 해주었어요. 직접 촬영한 크로마키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크로마키 적용을 해주고 화면과 어울리도록 조정해주었어요. 화면을 크기에 맞게 조정해주면 끝! 여러 가지 효과와 음악도 함께 넣어주니 멋진 영상이 되었네요. 이렇게 하는 거 힘들어, 못하겠어 하시는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키네마스터에서는 만들어진 크로마키도 있거든요. 정말 많죠? 저는 이 중에서 80년도 미니 TV를 선택했어요. 미디어에서 원하는 영상을 선택하고 레이어에서 크로마키를 불러와 주세요. 레이어로 불러온 크로마키 적용을 하고 화면과 어울리도록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미디어에서 불러온 영상을 크로마키 화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맞추어 줄 거예요. 어때요? 텍스트와 자막 스티커, 어울리는 음악을 함께 넣어 주었어요. 난 더 편하게 편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홈화면 프로젝트 받기 메뉴에서 완성된 프로젝트를 다운받아 나만의 영상으로 편집할 수 있어요. 제가 선택한 프로젝트는 첫눈에 반한 순간.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없었지. 내 프로젝트 클릭. 모든 게 완벽합니다. 정말 놀라실 거예요. 자막부터 효과, 음악, 효과음, 손글씨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 편집만 하면 되겠는데요. 키네마스터 하나로 퀄리티 높은 영상을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럼 프로젝트의 영상을 삭제하고 제 영상을 넣어볼게요. 전 이미지에 있는 화면을 넣어주고 레이어로 제 영상을 넣어주었어요. 크기를 조절해주고 크롭에서 테두리를 뿌옇게 만들어주었더니 금방 완성되었네요.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어플로 편집한 영상이라고 화질이 안 좋다? 그렇지 않아요. 고화질을 자랑하는 키네마스터는 높은 퀄리티를 보여준답니다.